습관처럼 암울한 마음을 버리고 무의식적으로라도 환하게 웃음을 나올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습관처럼 암울한 마음을 버리고 무의식적이라도 환하게 웃음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이거 뭐 나사 하나 빼고 살아라는 건데요. 이거 보니까. 습관적으로 암울한 마음. 마지막 사연인데 오늘 12시까지 방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습관적으로 암울한 마음을 버리고 무의식적인 그런 마음 얘기해 주셨습니다. 무의식적으로라도 환하게 웃음을 나올 수 있는 방법. 근데요, 이게 사는 게 모든 게 인연 지은 대로 삽니다. 인연 과보라고 하잖아요. 습관처럼 암울한 마음이 이미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여러분 환하게 웃음이 나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처럼 힘들게 습관처럼 암울한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내가 어느 순간 다음날 딱 일어났는데 허허허 웃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어. 이 사람이 변하면 죽을 때 다 됐다 얘기하잖아요. 그럴 수가 없는데 계속 불가능한 걸 질문을 해주시네요, 저한테.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모든 인연은, 모든 운명은 인연 지은 대로 살아갑니다. 인연의 과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암울한 마음을 정확하게 똑바로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지, 내가 이걸 놔두고 이걸 환하게 웃을 수 있는 마음을 찾고자 하는 거는 욕심이에요, 욕심. 그리고 이루어질 수도 없어요. 못 바꿔요, 그건. 천천히 천천히 매일매일 내 무의식을 바라보는 거. 무의식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내 의식을 바라보는 거.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차리지 않고 마냥 그냥 웃기만 하면 더 힘듭니다. 그 실성한 사람이에요. 웃으면. 내가 마음이 우울했던 마음을 사랑하고 보듬어줘야 그 다음에 더 아름답고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상처가 하나 나도 이게 딱지로 소독 잘하고 덧나지 않게 물도 안 넣고 병균이 닿지 않게끔 잘 관리하고 거즈도 매일매일 갈아주고 해야지만 이게 잘 아물듯이 이게 금방 어떻게 딱 나아요. 상처도 없이. 그리고 이게 잘 나았다 하더라도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상처가 흉터가 남게 되잖아요. 마음의 흉터가 남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에게 고맙다는 기도를 먼저 하세요. 내가 고맙다.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참여하는 그런 명상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습관처럼 암울한 마음은 분명히 누군가에게 받았을 거예요. 암울하게 만드는 어떤 존재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지인도 될 수가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미워했던 마음을 내려놔야 해요. 참해야 돼. 참해. 그래야지 내 마음에 업이 녹아내립니다. 그래야지만이 그걸 반복해야지만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중에 환하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쯤에서 나를 좋아한다. 나는 나를 좋아한다. 나는 나를 아낀다. 나는 나를 아낀다. 나는 나를 소중히 생각한다. 나는 나를 소중히 생각한다. 나는 나를 믿는다. 나는 나를 믿는다. 나는 나를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한다. 나는 나를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한다. 나는 마음이 아팠던 나를 사랑한다. 나는 마음이 아팠던 나를 사랑한다.
나는 몸이 아팠던 나를 사랑한다. 나는 몸이 아팠던 나를 사랑한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내가 꿈꾸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나는 내가 꿈꾸는 삶을 살아간다. 나는 나의 판단을 믿는다. 나는 나의 판단을 믿는다. 나는 상처받았던 나를 사랑한다. 나는 상처받았던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날마다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날마다 나를 사랑한다. 나는 매일매일 나를 사랑한다. 나는 매일매일 나를 사랑한다. 나는 지금 그대로의 나를 사랑한다. 나는 지금 이대로의 나를 사랑한다. 나는 항상 나를 사랑한다. 나는 항상 나를 사랑한다. 나는 어떤 일이 생겨도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의 존재를 사랑한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를 사랑한다. 나는 소중하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이다. 나는 소중하다. 나는 소중하다.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루 살아오신 당신에게 진심으로 제 마음을 담아 소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이 편안해지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곳에 계신 귀전 가족 당신들은 항상 지혜롭고 항상 깨어있으며 숨쉴 때마다 당신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걸을 때마다 마음의 욕심을 비워내시며 인연이 만날 때마다 마음으로 그 사람을 마주하며 눈 감는 그날까지 편안한 마음으로 소중한 인연으로 희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힘든 세상 함께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사요.